대학으로 인해서 인간과 동물이 뭐가 다른지를 저희는 그 동물원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조금 궁금한데. 응? 동물원이 인간 살아가는데 계속 사람들이 가고 그러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그거는 이제 야생동물을 포획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우리 속에서 살게 하고 자연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동물학대다,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억지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동물 활용을 위해서 동물이 좀 성장할 때 동물이 무엇인지 전부 다 공부해보라고 전부 다 동물을 갖다 동물에 지금 다 말을 해놨던 거야. 근데 다 성장했는데 아직까지 동물이 뭔지 모르잖아. 인간이 뭔지 모르잖아요. 동물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되겠죠. 요새 뭐 저기 놀이기구 만들어 놓고 가대요. 롯데월드 누가 가요? 에버랜드 누가 가요? 그 갈 때는 지났어요. 그럼 동물원 누가 가요? 갈 때도 지났어요. 국제에서도 마찬가지. 국제에서는 아직까지 좀 덜 지나 좀 됐기 때문에 조금 가서 뭐 보는 거 있어도 그건 그 사람들 거고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이런 동물들이 전부 다 동물을 만들어가 전부 다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연구하라고 전부 가져온 건데 전부 다 푹 빠져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거 다 들어올 때는요, 내가 50% 국제사회에서 만져가지고 나머지 어떻게 돼? 다 우리가 못 만지니까 전부 다 만져달라고 전부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연구하라고 들어온 거지. 그 푹 빠져가지고 전부 다 동물하고 같이 살라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자연의 원리를 갖다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 동물에 푹 빠져가지고 동물을 잘 쓰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동물은 내 분명히 그랬잖아요. 감정이 없다고. 근데 아직도 저 고향에 매이는 사람도 내 봤고 아직까지 동물을 보면 눈물 흘린 사람 봤어요. 공부를 하는데도 이 공부를 하는데도 질량이 모자라다. 저기 불쌍하대. 어째 강아지 불쌍하고, 뭐 고양이 불쌍하고, 뭐 갖다 주고. 그걸 불쌍해가지고 유기견들 학부터 해가지고 유기 고양이 많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자꾸 이렇게 뭐 도와줘 그러면요. 자꾸 그런 걸 자꾸 양산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왜 이 사회에 유기견들이 저렇게 많을까라고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연구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불쌍하다고. 불쌍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쓰면 돼. 네가 몸이 아프면 좀 잘 잡아먹고 네 몸 보양하면 돼요. 그래서 몸 보존하라고, 몸 관리하라고 있는 거라.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그 유기견, 그 뭐야, 저 어떤 반려동물이 있으면 내 감정에 조금 도움되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도움되는데 썼다가 나중에 잘 쓰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쓸 때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 빠져 살라는 건 아니죠. 왜 강아지 이쁜 거 보면 귀엽잖아요. 그죠? 응? 내가 성장하는데 잘 써야 되는 거지. 그 강아지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뭐 대통령도 뭐 강아지 때문에 뭐 옛날에 그 진돗개 때문에 뭐 말 많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강아지 키울 시간이 어디 있어, 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맡기고 그냥 뭐 반려견 마냥 시골 내려가가지고 좋은 전원주택에 있어 그냥 개하고 같이 살면 그냥 잘 사는 걸로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죠? 동물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인간하고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내 감정을 갖다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바로 뭐냐면 내 두뇌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혼신이 정확하게 내가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감정을 갖다 표출할 수 있고 또 분석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고 아주 모양나게 맛깔스럽게 상대가 좋아하게끔 내가 말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동물은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못하는 거라. 하나님이 맷돌처럼 법문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제자를 키우는 거라. 그래서 나는 자연의 법칙 천부를 갖다가 전부 다 법문을 다 설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인데 제자를 통해 가지고 그냥 생 라이브로 전해준다. 이게 바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못하거든. 내가 계리에서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요. 하나님 저 개하고 인간하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바르게 좀 분별해서 해주세요. 그러면요. 뭐라 하냐면 저한테 가서 물어봐라. 일로 딱 이동을 시키죠.
그럼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정법은 뭐예요? 천부경 아니에요? 천부경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이거든. 아버지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네 근기와 질량이 맞게끔 어떻게 돼? 조금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해 주는 거지. 누가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가 하는 말은 그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근데 하나님이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야.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제자를 갖다 키워가지고 제자를 어떻게 돼? 통해서 어떻게 돼? 이 우주의 법칙을 갖다 정확하게 어떻게 돼?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도반님 궁금한 걸 물었을 때 아버지는 뭐라 하냐면 나한테 묻지 말고 저 멘토한테 가서 물어라. 그래서 궁금한 걸 정확히 가져와서 묻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좀 다 풀어주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참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러는데 전부 다 어떤 내가 열심히 다 기독교에서 막 십자가 밑에서 막 예수를 찾으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쫙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목사 신장이 나타나서 니한테 지금 떠들고 있다 이가. 절에 갔어요. 스님이 스님한테 가가지고 뭐 하니까 스님 뭐라 했냐면 저 부처 시달때 가서 기도하라거든. 열심히 삼십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탁 뭔가 탁 나타나는 거야. 누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 시달때가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탁탁탁 하는 거야. 이게 뭐라 했냐면 나는 부처 시달때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런 어떤 법을 주셨다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고 말하거든. 그 부처 시달때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스님의 신장이 나타나가지고 짜잔 변신술을 보여가지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부처 시달때니까. 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또 네가 제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전부 다 성모 마리아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마리아로 나타나가지고 네한테 어떻게 돼? 뭔가를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 어떻게 돼? 목사, 그 신부의 전부 다 신장들이 나타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타나서 나한테 말씀하셨대. 하나님 니한테 어떻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말씀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에너지,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돼? 알 수 있도록 감을 줄 수는 있어도 절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문을 못해. 법문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자를 키워놓고 저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 전부 다 연기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나는 자연의 법칙만 설하거든. 천부경만 설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곧 아버지의 말씀인 거라. 이해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래서 물질 에너지는 말을 못한다. 분별도 못하고 법문을 갖다 못해. 근데 걔가 우울증 걸린다? 그럼 하나님이 우울증 걸려야 되겠네. 좀 이해 돼요? 걔는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걔는 존중해주면 돼. 동물들은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안 해도 문제가 돼요. 옛날에 걔를 갖다 함부로 어떻게 때려잡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걔가 막 나타난다, 꿈에. 왜 걔가 꿈에 나타나냐면 자연이 알게끔 하는 거죠. 동물도 전부 다 존중할 줄 알아라. 네가 잡아먹더라도 존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가 몸이 약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걔 보식당을 한 그릇씩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개를 존중하면서 내 육신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개의 보신탕을 먹을 수는 있는 거죠. 먹을 수는 있는데 개를 함부로 학대를 한다거나 그러면요 동물을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은 최소한 존중하는 거예요. 저 이 말하면 또 웃기지만 존중해놓고 또 먹고 맛있게 보신탕 또 존중해놓고 맛있게 또 먹고 이 말하면 좀 웃기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존중 정도는 해라. 함부로 학대하고 몽둥이로 때려잡아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있는 보신탕 먹어도 되는데. 그걸 갖다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고 때리면 더 육질이 부들부들하다네. 더 맛있다네. 그래서 전부 다 옛날에 개, 전부 다 집에 있는 개 잡아 똥개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산에 가서 복날 되면 전부 다 동네 아저씨들 몇 명 딱 모여가지고 전부 다 산에 개 데려가가지고 전부 다 때리는데 복날 산에 가면요. 전부 다 소리 들렸잖아요. 야산에서. 깽깽깽깽깽 하고. 그럼 이 사람도 전부 다 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 몸이 안 좋았을 때, 이 개의 보식당이 사람 몸이 좋다 하니까 내가 이 동물을 내가 참 좋아하지만 그래도 내 육신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감사히 먹어주면은 자연이 아무 소리 안 하죠. 왜? 내가 잘 쓰면 되니까. 근데 개를 갖다가 전부 다 복날에 데려가가지고 꺼내 묶어놓고 전부 다 몽둥이를 치면서 뭐라고 지금 염원하는 거예요? 두드려야지 더 맛있다. 고기가 육질이 전부 다 얘네 좀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살아서 두드렸다니까? 이거는 개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학대한 거지. 내 몸보신을 위해서. 그죠?
평소에도 몸 좋은 놈이 그 뭐가 더 몸 좋으려고. 그 몸 좋아서 니 뭐 할 건데? 자네는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져요. 왜? 동물을 함으로 확대했거든. 자네는 정확하게 문제 만드네요. 맨날 걔가 꿈속에 나타나. 잠 못 자요. 그럼 잠 못 자게 되면 나중에 병들어. 자연이 정확하게 알게끔 해준다. 동물도 되게 돼. 전부 다 물질 에너지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쓰되 함부로 확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최소화되게 돼.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동물도 존중하라는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존중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몸 관리 좀 해야 되는데 뭘 갖다 염소를 갖다 먹었든 뭘 갖다 절대 말 안 해요. 네가 잘 쓴다 라고 하시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동물을 학대해 가지고 함부로 대해버리면 나중에 그거 분명히 문제 돼요. 네 그거 먹어서 몸 좋아지니 절대 안 생겨요. 다른 일을 좀 더 이제 알게끔 만들어주지. 그래서 뭐 보약 챙겨 먹는 사람들이 몸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약 챙겨 먹는 사람들이 몸이 더 안 좋은 거라. 되죠? 어. 마음을 잘 쓰면은 존중하면은 내 몸도 좋아지죠. 그게 바로 약발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인간하고 동물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전 세계 전부 다 동물에 다 빠져 살거든. 헤어나지를 못해요. 미국만 가더라도 전부 다 길거리 전부 다 똥칠해가 엉망이에요. 치우는 사람도 없고 예산도 안 나오고 집집마다 전부 다 개 키우거든. 그럼 개 키운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우울증 걸려있다. 지구촌 전체 전부 다 우울증 걸려있으니까 전부 다 집안에 다 개를 다 키우고 있는데. 그럼 뭘 시키게 되는 거야? 인성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야. 동물도 자기네들이 가진 그 DNA와 그 두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능력이 그 정도로 대단한데 인간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인간과 동물에 대한 그 비교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더 인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대단한 존재라는 부분 저한테 조금 더 와닿았던 그런 부분이 아 그렇죠. 정확히 아셔야 돼요. 동물하고 인간의 다른 점은. 인간은 뭐냐면 분석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전부 다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통찰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 근데 동물은 절대 저걸 정리하고 분석하고 요약해가지고 뭔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말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물질 에너지예요. 근데 물질 하다 세포를 넣었다 보니까 동물적 본능으로서 수천 수만도 좀 내려와가지고 본능으로 행동하는 거지. 아니 신이었기 때문에 절대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분석하고 정리하려고 하면 내 비물질 에너지하고 물질 에너지, 즉 하나님 에너지가 전부 다 결합되어야지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천지인이라는 말 쓰는 거거든요. 천지 에너지에다가 안에 영혼 신이 하나 더와야지만 전부 다 이 자연을 전부 다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통찰력이다. 이 통찰력이 바로 뭐냐면 모든 걸 분석하고 정리하고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글자로 쓰는 힘도 동물 쓰대요. 야 지금 내가 뭐 말할 때 좀 불러 좀 네 좀 써라 좀 숙이 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절대 동물은 그런 못해요. 인간만이 그래 할 수 있는데 인간이 그래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물질 에너지 하나님하고 비물질 에너지 내 영혼신이 전부 다 결합돼가지고 뭔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전부 다 무한한 영역을 잡았다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 나오는 거야. 동물은 절대 통찰을 못해요. 통찰을 못하는데 내가 우울증 걸린다 슬퍼한다 주인을 그리워한다 주인하고 있었던 그 시대, 그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좀 그리워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절대 그 확장성을 못 든다. 나중에 시간 되면 다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고 동물은 엄청나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동물에 안 빠져.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신 패러다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제사회가 전부 다 이런 걸 전부 다 교육 환경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동물이 뭐고 인간이 뭔지 정확하게 되게 돼. 바르게 전부 다 분별해가지고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되게 돼. 작품으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전부 다 뭔가 영화로도 만들 수 있고 책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 오, 웹툰으로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면요.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아, 동물이 뭐고 인간이 뭔지 정확하게 이제 좀 알게끔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어떻게 돼? 본문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나요? 대한민국만 전부 다 이걸 갖다 바르게 지금 전달하더라도 이 사람들 알았으면요, 지금 개 키우는 사람들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요, 생각이 달라져요. 개를 바라보면 통찰력이 달라진다니까. 그리고 누굴 이제 알면 누굴 사랑할까요? 저 내 앞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안에 신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 작품 만들 수 있는 게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신들은 전부 다 되게 내 주파수로 전부 다 소통해요. 그렇죠. 작품을 만들려는 사람한테 이게 확장성이 엄청나게 뛰는 거야. 왜? 거기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확장되고, 또 새로운 게 들어오면 또 확장되고, 자꾸 막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렇지 않나요? 뭐 아이디어가 탁탁 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였어. 나를 좀 더, 인간 마치 위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 전부 다 존중하고 존경할 수 밖에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신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게, 인간 자체가 바로 뭐냐면 전부 다 5차원 에너지. 5차원 에너지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내가 전부 다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5,7과 1은 멸원하다고 했어요. 인간은 인간 자신을 보면 안 돼. 인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 왜? 이 물질 에너지 자체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에너지거든. 그래서 하나님만 나와 전부 다 되게 돼. 같이 결합돼가지고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내 영혼 신망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육신을 다 했을 때 내가 신이 되어버리면요. 이건 어떻게 돼? 내 혼자잖아. 이건 1차원 에너지밖에 안 돼요. 힘을 못 써. 근데 하나님하고 내가 전부 다 결합했다 보니까 이 5차원 에너지가 아주 전부 다 만물의 영향으로서 이 우주가 전부 다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인간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인간 앞에서 전부 다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고 전부 다 인간을 전부 다 그거 해야 되는 거지. 뭐 동물을 그럴 때 목욕시키 때, 아, 그 목욕을 갖다 전부 다 어떻게 돼? 내 앞에 있는 가족을 내가 목욕시켰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동물 하나 가지고 쭉쭉 빨고 있잖아요. 그 내 남편을 그렇게 쭉쭉 빨았으면 어찌 될까? 어? 그렇게 안아주는데 내 아내를 그렇게 안아주고 내 자식들을 그렇게 안아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동물들한테 전부 다 쭉쭉 빨고 그렇게 막 그렇게 아끼면서 내 앞에 있는 가족, 사람한테 전부 다 함부로 무시하고 깔본단 말이지. 함부로 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연이 가만히 있을까요? 알게끔 되죠. 그래서 동물을 갖다 아끼고 사는 사람들도 말년에 보면 비참해요. 외로워서 우울해서 전부 다 죽지. 그 사람은 전부 다 우울증이죠. 동물 딱 데리고 있다. 너는 100% 우울증이다 보면 돼요. 가지고 있다. 초기, 중기, 말기 같은 다를 뿐이지. 내가 동물을 지금 막 내 품에 안겨 다닌다. 저 유모차 데려가지고 태워대. 아기 보자기, 나 아기냐고 보냈더만 아기가 아니고 강아지도 막 깜짝 놀랐어.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뭐 그 유모차, 유모차에다가 뭐 하길래 아이고 춥지 막 이래 뭐 감사하게 나는 아이고 애 보려고 아이고 애 또 강아지 또 날 쳐다보는 거야. 개새끼, 어. 얻고 다니죠. 또 포대기 안고 다니죠. 나는 옛날에 다 엄마들이 이렇게 포대기 안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나 유모차에 싣고 다니면 시장에 막 다녀야 되니까 막 그 비 좀 사람 많은데도. 그 나는 아유 엄마가 애를 참 아끼고 사랑했다. 저 비좁은데 유모차 끌고 와지 말했더니 딱 보니까 강아지 타고 이렇게 담요도 퍼가지고 그거를 내 자식들한테,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내 남편한테, 내 가족들한테 그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했으면요, 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사랑받지. 이 사람들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에요. 왜? 개처럼 내 말 잘 듣는 게 없거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방식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짜증나고 속 넣는다는데 이 개는 내가 하는 대로 다 해요. 왜? 뭘 그만 주면. 그렇지 않나요? 갈비 빼다가 딱 하나 들고 있으면 앉아라 딱 앉아요. 소에라 딱 써. 아, 말 잘 듣지. 그러면 뭐라냐면, 아, 남편은 말 더럽게 안 듣는데 우리 강아지는 말 더럽게 잘 듣는다거든. 그럼 네 갈비 안 주고 네 말 듣는 거 한번 보라고. 어? 뭘 거 안 주는데 강아지 말 듣대요. 천 원도 몇 견데요. 뭘 거 딱 끊고 하면 안 해요. 처음 몇 번은 그냥 딱 한다. 나중에 속았잖아. 그럼 안 해. 뭐, 네 너한테 뭘 것도 안 줬거든. 내가 뭘 안 했다 썼다는. 이게 동물이에요. 그럼 동물은 네 말 잘 듣는 거야? 아닙니까? 뭘 그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뭘 그 때문에 앉았다 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또 하나 하고, 그 김영욱도 그러는데 왜? 동물 잘 안, 컨트롤 안 될 때는 건데, 먹이 주라고. 그래서 여기 먹이 다 해갖다 해주고. 그럼 내가 컨트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먹이가 컨트롤 하는 거예요? 먹이에서 컨트롤 당하는 거지, 동물이. 근데 내가 전문가를 해가지고 전부 다 개를 갖다 잘 컨트롤 한다는데, 김영욱도 컨트롤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개가 미쳐가지고 막 우르르 물고 못 하는 동안 하잖아요. 그때 뭘로 컨트롤 하대요? 먹을 걸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럼 개 버릇만 나빠져. 이렇게 했습니다. 습관화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까먹었다고 다시 제대로 돌아오면 뭐라 했냐면, 다시 좀 더 많이 주라고. 좋은 걸로, 질 좋은 걸로. 그럼 나중에 뭐 사료 주다가 나중에 갈비뼈 갖다가 딱 주면 뭐냐. 말 잘 듣죠? 서라라면 딱 서고 앉아라 탁 앉고 막. 그럼 뭐 내가 저 사람 저 개를 갖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갈비뼈가. 동물, 왜? 동물은 본능에서 움직이게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착각을 해. 김용우가 엄청난 전문가라고 개를 갖다 컨트롤 잘 한다고. 그 정도로 나도 좀 하면 다 해요. 그죠? 왜? 나한테 뭐만 있으면 돼요? 갈비뼈만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러다 살까지 딱 붙어 있다. 냄새 죽이죠. 이거 맞고 내 말 안 듣는 개가 있나요? 절대 없어. 왜? 개는 본능에서 움직이지 어떤 생각, 통찰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네 갈비 안 먹는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신은 그렇게 해요. 신은 그럴 수 있는데 절대 동물은 그래 뭐래. 왜? 너는 안에 신이 없기 때문에 동물적 본능, DNA 세포로 전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수천 수만 동안에 우리 족보가 전부 다 뭐냐면 그렇게 움직이는데 왜? 갈비뼈 다 움직이는데 니라고 뭐 통뼈냐? 절대 그 통뼈 없어요. 근데 신은 안 그래요. 신은 질량이 좋아지고 진화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진화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한테 지식이한테 네가 돈을 갖다 대도 뭐 옛날에 뭐 했어요? 무식하게 말이야. 돈이면 전부야. 나는 돈 안 벌도 돼. 나는 지식을 갖출 거야. 그래서 뭐 했어 전부 다? 배우 갖추는데 엄청나게 했잖아. 옛날에 반딧불도 있었잖아. 막 호랑불 밑에서 공부한다고 뭐 지식은 이렇게 했다고. 돈 버는 그때는 굉장히 무시하고 천대했어요. 근데 또 저 경제인들은 뭐라 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가 지식만 갖추면 뭐 단주하나 이러면서 나는 열심히 난 돈 벌어서 해야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 돈도 안 벌었고 그게 바로 신이에요. 지식이한테 갈비뼈 갖다 대고 네 내 말 잘 들으면 내 갈비뼈 줄게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자결하고 말리라. 이게 바로 신이라니까. 근데 동물은 절대 어떻게 돼? 조심 없어요. 자존심 없어요. 왜? 배고프면 그냥 막 말 듣게 돼 있어. 그래서 인간은 영혼 신이기 때문에 질량에서 움직이고 동물은 전부 다 뭐냐면 수천 수만 했던 내려온 그 집안의 족보 동물적 본능에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야생 동물 보면 사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좀 있으면 어떻게 돼? 사냥 본능 있잖아요. 그 수천 수만 해도 그렇게 내려왔다니까. 조금만 크면 좀 사냥해요. 벌써 피맛을 다 보고 자동적으로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인간은 신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옛날 조선시대에 뭐, 그 재밌는 표현 많잖아요. 그죠? 탁, 누가 나를 커피를 나가려면 탁, 은장도 탁 꺼내가 뭐 해야 돼? 차라리 죽음을 태. 왜 그런 거예요? 신이 그러는 거죠.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분석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걸 다 힘이 다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다 가지고 있다. 왜? 신이.